자동차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특별한 학과가 있습니다. 가열차게 제주 자동차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들, 그 열정의 시간을 들여다봅니다. 다양한 지식과 기능, 기술을 교육하고 폭넓은 인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폴리텍 대학을 찾았습니다. 그중 자동차학과는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확대에 발맞춰 더 세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위기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학과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특성화 학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많은 시설과 장비, 차량을 보유하고 교육하고 있고요. 바로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요, 그 이론을 겸비한 실습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요. 실습하기 전에 반드시 이론 교육을 해서 다시 현장에 맞는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수요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이 분위기에 우리 학생들도 전기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은 이것이 제주형 일자리의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의 안전한 실용화의 바탕에는 정비교육이 최우선. 자동차학과에서는 전문 정비사업조합에 소속돼 있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정비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전기자동차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은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외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이제 더 좋은 테크닉을 갖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 같은데, 네. 어떠한 교육을 받는지, 좀 이제 왜 필요한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전기자동차가 구조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직접적 현장에 정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뭔가 좀 달라지고 느낀 점을 굉장히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전기차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 많다가 실제로 이제 교육을 받아보니까 실제로 정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반의 교육과 현장 실무에 대해 탄탄하게 알아가고 이것이 곧 제주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과정. 그 중에는 선배와 후배가 멘토와 멘티로서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는데요. 이거 하나는 꼭 배우고 기억하면 현장 나가서 좀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전자정비 쪽이 생각보다 이제 공부해야 될 것도 많지만 이제 자기 자신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은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리고 그만큼 시간을 단축시키니까 업계에서도 엄청 좋아해요. 더 열심히 많이 공부하시고 본인의 값어치를 올리는데 거의 하이패스급으로 될 수 있어요.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선배의 조언과 응원은 무엇보다 든든하죠. 후배들에겐 미래의 꿈이 더 확실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기버스 회사에서 이제 취업을 하셨습니다. 본인만의 좀 이제 특별하게 취업 비결이 있다면? 자기 자신의 이제 가치를 높이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이제 교수님들이 또 추천해 주시는 이제 업체들이 올 때마다 저의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자신감 있게 그 업체에 어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있는 미래의 후배들에게 앞에 카메라 보시고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꿈과 열정을 바친다면은 어렵지 않게 더욱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 속 제주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은 일찌감치 이루어졌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본격적인 실용화전, 교육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좀 만들어진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이제 교육용으로 이제 기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기존의 전기차가 나오기 전부터 이제 보면서 이제 많이 배우게 됐죠. 이제 함께 하시는 우리 수강생들 많잖아요. 네네. 네, 뭔가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이 전기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여기 자동차 분야에서 교육 잘 받고 가서 사회에서 한 일원으로서 기능인으로서 잘 자리 잡고 잘 생활하면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제법 날씨가 쌀쌀해지는 시기가 되면 학생들의 열정은 더 뜨거워집니다. 바로 2019학년도 프로젝트 실습작품 경진대회 때문인데요.
내년 초 수료를 앞둔 학생들의 작품 발표회로 그간 쌓아둔 역량을 오롯이 발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함께하고 있는 경진대회의 의미가 과연 어떨까요? 무엇보다 그 학생들이 이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기능, 기술을 많이 익힌 것도 중요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람된 일이지만 학생들이 좀 성취감을 느끼고 이 작품들을 또 외부 관계자들이 오셔가지고 봤을 때 바로 이 취업하고 이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젝트 실습 작품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발견한 가능성을 자신만의 작품으로 탄생시킨 학생들. 설명하는 자세에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후배들이 이걸 가지고 실습을 하면 원래 그 고생하신 부분이 후배들은 고생을 안 하고 편하게 이제 오픈된 상황에서 실습을 할 수 있겠네요. 위험한 부분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후배들이 앞으로 안전하게끔 실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 산업체 전문가들에게 학생들의 능력을 증명하는 시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대회이기에 모두가 긴장됩니다. 발표하신 걸 좀 봤는데 조금 어려운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게 또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아까 발표 좀 마음에 드십니까? 아직 제가 좀 미숙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월요일 날 결과는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굳이 왜 이렇게까지 밖에 드러내서 만든 이유가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차를 올린 다음에 아래서 작업을 해요. 그러면은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좀 위험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차 아예 자체적으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허리 높이에 맞춰가지고 작업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다음에 있을 후배들한테도 좀 좋은 교육자료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고 하죠. 제주 미래 산업의 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발판을 다지고 있는 학생들. 가장 앞에서 가장 필요한 자리에서 제주형 일자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주형 일자리가 이곳과 좀 관계가 깊은지, 또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과 뭐 계획이 있다면 좀 들어볼까요? 교육 과정에서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적극 지도를 해서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필드에 나가서 바로 그 기술을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인을 양성하는데 저희들이 좀 열정을 좀 쏟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제주도의 그 일자리 창출에 저희 대학이 크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의 필수품인 자동차를 통해 제주 곳곳에서 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유에서 다시 비상하는 인재들. 이들이 있기에 제주형 일자리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겠죠.